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어젯밤 규모 4.9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태풍에 침수됐던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복구가 길어져 한국 항공사가 언제 운항이 가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55분쯤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치토세시에서 동쪽으로 24km, 삿포로에서 남동쪽 54km 지점이고 진원의 깊이는 40km였습니다. 4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홋카이도는 하루 수십 번 이어지는 여진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야, 너무 많습니다. 막 여신って 言われてるんで, 너무 홋카이도 1回는 来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지진으로 폐쇄됐던 신치토세 공항은 주말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제비로 침수된 오사카의 관문 간사이 공항은 복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터미널은 피해가 적어 일부 운항이 재개됐지만 한국 8개 항공사가 이용하는 제1터미널은 침수 피해가 큽니다. Progressively and speedily recover all flights at KIX. 간사이 공항은 일주일 안에 제1터미널도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로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